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 무슨 게임이냐면 뭐 당연히 축구 게임이죠. 2020-2021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여러분 저와 이 무료 게임 함께 하시죠. 이번 주말 개막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이래저래 기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와 이 게임 함께 하시면 조금은 더 재밌게 시즌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즌 개막 이후에 보셨더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는 게임이고 무료입니다. 뭐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한글 자막이 없긴 합니다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또 뭐 영어를 몰라도 가입을 하고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게다가 매주 프리미어리그를 더 재밌고 쫄깃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름은 바로 판타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는 판타지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죠. 이것도 그 판타지 게임의 일종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감독이나 뭐 단장이 돼서 이 팀을 또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보다 무슨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FM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판타지 게임을 할 건데요. 여기 계정을 만들면 여러분이 이제 팀을 만드는 게 됩니다. 그리고 15명의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무한대로 막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영입 자금이 이제 100포인트입니다. 선수들은 각각 실력이나 인기에 걸맞는 몸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100억 원이라고 표현할까? 네. 아무튼 이를테면 해리케인은 10.5억 원, 뭐 데브라이너는 11.5억 원, 손흥민은 9억 원, 그리고 미나미노는 뭐 6.5억 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100억 원 내에서 15명을 이제 뽑으려면 전략을 잘 짜야겠죠. 이제 가성비 좋은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을 할지 아니면은 확실한 슈퍼스타 몇 명, 내가 마음에 드는 비싼 선수를 사고 나머지를 싼 선수들로 도배를 할지 일종의 셀러리캡 시스템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팀에서는 최대 3명까지밖에 못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내가 3명을 데려왔다, 3명 뽑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15명을 뽑아서 팀을 만들었다 그러면 매 라운드마다 그 중에서는 11명의 스타팅 멤버를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라운드에서 첫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그 선수들이 실제 축구에서 딴 점수가 우리 팀의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해당 라운드에서 이제 실제 경기가 이제 치러지면 내가 뽑은 선수들의 실제 활약에 따라서 이게 그 우리 팀의 스코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로 팀을 꾸릴지 또 이 선수들이 실제 축구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이런 거를 잘 살펴가지고 팀을 좀 운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해당 선수들이 실제 몸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뭐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경기에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건 빼둬야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소식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프리미어리그 판타지 게임을 거의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캔유킥킷이라고 CYKI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막 퍼질 때여서 참가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인터넷 있기 전부터 있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매주 자기 팀 선수 구성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유료 전화로 등록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죠. 공홈에서 판타지 게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2-2003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때 참가자 수가 7만 명 정도 됐대요. 어우, 적지 않았네 그래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 판타지 게임 참가자 수가 여러분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만 팀을 만든 사람의 숫자가 정말 대단한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판타지 게임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fantasy.premierleague.com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타지가 크게 쓰여진 페이지가 열리고요. 네, 로그인 창이 뜹니다. 프리미어리그 공홈 가입을 혹시 이미 하신 분이 있다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안 하신 분께서는 오른쪽에 사인업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 창이 뜨죠. 맨 윗칸에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그러니까 이름, 네, 두 번째는 라스트 네임, 그러니까 성씨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뭐 실명 꼭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영어 말고 한글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그 다음 줄에는 비밀 번호 넣으시고요. 최소 8글자 이상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젠더, 성별이죠. 남자는 메일, 뭐 아시죠? 남자는 메일, 여자는 피메일. 성적 정체성이 이제 그 외라고 하시면 그 옆에 이제 unspecified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생년월일, 그 다음은 거주 국적, 네, 대한민국을 S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사우스코리아. 그 아래 전화번호는 뭐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다 입력하셨다면 맨 아래 넥스트 버튼 누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계정 가입은 거의 다 한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어떤 팀을 좋아하는지 묻는 건데
서포팅하는 팀 있으시면 클릭하시고요. 딱히 없다면 맨 뒤에 그 제너럴 PL 팬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Do you want to keep an eye on other clubs? 네, 이건 뭐 응원팀 아니어도 소식을 듣고 싶은 팀 있냐 고르라 이런 건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눌러봤자 스팸 메일만 와요. 자, 그리고 맨 아래 붉은색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이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관련 정보나 이제 후원사 홍보 메일 받을 거냐고 묻는 거라. 네, 뭐 영어 메일 매일매일 받는 거 좋으시면 몇 개 누르시고요. 아니시면 여기 아래에 I have read and agree to the terms 네, 어쩌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표시하신 뒤에 맨 아래 보라색 버튼 Complete Registration 누르시면 됩니다. 자, 등록이 완료가 됐죠? 네, 고맙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로그인 창이 뜨는데 여기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계정으로 이제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제 확인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중앙에 빨간색으로 이제 계정 활성화 버튼 있거든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만의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립니다. 맨 위에 이제 게임위크 1 데드라인이 써 있잖아요. 이제 9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매 라운드 이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 전에만 선발 라인업을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저 안 정해놓으셔도 되는데 안 정해놓으면 그 전 라운드에 정해놨던 게 그대로 이번 라운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뭐 점수를 더 잘 딸 수도 있죠. 생각에 따라서는. 그래도 뭔가 게임을 하는 재미를 유지하려면 매 라운드마다 이거 바꿔주고 또 이적도 시키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15분의 0.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를 수 있는 팀원의 숫자죠. 15명 뽑아야 되고요. 100억 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골키퍼 2, 수비수 5, 미드필더 5, 공격수 3명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선수 리스트가 오른쪽에 쭉 나와요. 네, 원하는 선수가 안 보인다면 그 위에 이제 각종 도구 툴을 활용을 해서 선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팀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먼저 누굴 뽑을까요? 네, 뭐 손흥민을 뽑아야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국뽕 가벼운 걸로 살짝 한번 맞고 갑시다. 네, 오른쪽 리스트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2019-2020 시즌에 높은 포인트를 받은 선수들 순서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선수들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뭐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판타지 게임에서는 윙어들을 죄다 이제 미드필더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뭐 살라, 오바메양, 뭐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미드필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데브라이너가 이제 가장 미드필드 중에서는 활약이 좋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라, 마네, 오바메양 뭐 들어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여덟 번째 이름이 올라 있죠. 그럼 손흥민 선수를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름을 가볍게 클릭하고 이제 Add Player. 네, 우리 팀에 추가 네, 영입을 했죠. 이게 최종 컨펌까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고를 때 뭐 너무 신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5명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총 1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그리고 한 팀에서는 3명까지만 영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손흥민 선수 몸값이 이제 9억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포인트가 이제 91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오른쪽 리스트에 나온 선수들 외에 다른 선수를 고르시려면 오른쪽 윗부분에 이제 뷰 누르셔가지고 팀명이나 포지션명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리스트에서 왼쪽에 이제 붉은색 삼각형 있는 선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 못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제 예산에 맞춰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거 뽑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제 이 세 명을 뽑는 데에만 이제 31억 원을 썼기 때문에 69억 원으로 나머지 12명을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5명 뽑고 나서 아래 엔터 스쿼드 네, 보라색 버튼 누르시면 이제 우리 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팀명 정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FC 볼리 한글입력 됩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는 좋아하는 클럽 정하는 건데 뭐 누르시고 나서 그 아래 이제 조항에 동의한다는 클릭 네. 하시고 다시 보라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세계적인 판타지 게임 프리미어리그 판타지 리그의 클럽을 가지신 그런 축구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저랑 함께 게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리그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 네 번째로 트랜스퍼하고 이제 픽스처 사이에 리그스 보이시죠? 이거 누르십시오. Create and Join New Leagues 예,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제 Join a League 그러니까 리그 참여 버튼 나오는데요. 분홍색 화살표 보이시죠? 예, 그 두 개 중에 위에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Join Private League 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네, 리그 코드 32F32Q 이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입하신 게 됩니다. 폴리미어 리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폴리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어 리그 판타지 게임 약자인데. 자, 여기 저와 함께 가입하신 분들이랑 따로 이제 순위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 매 라운드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그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매 라운드에 이제 참여자들끼리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승무패를 가지고 이제 순위표를 만드는 건데 좀 더 실제 진행에 가깝게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도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까처럼 조인 리그 찾아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 리그 코드를 네, 넣으시면 됩니다. G6NHS6. 네. 그러면 또 이제 폴리파 리그에 가입하신 게 보일 겁니다. 네. 일단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복잡한 거 없어요. 네. 좀만 힘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매주 이 또 판타지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매 그 라운드마다 선발 명단 정하는 것만 잘 챙기시면 재밌게 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포메이션 자유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 몸 상태나 일정 같은 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정하는 법은 이제 마이 팀 누르셔가지고 가시면은 거기 이제 11명 선발로 떠있고 밑에 이제 후보로 돼 있잖아요.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눈여겨보실 게 선수들 아래 이제 밝은 녹색 부분인데요. 이번 매치대 일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 밑에는 에버턴과 홈에서 부른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데브라이너 페르난데스는 아래 비어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매치대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점수도 못 따니까. 이게 실축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라운드마다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를 얘네들이 지정을 해주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 첫 번째 매치데이 같은 경우에는 맨유하고 맨시티가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팀이 챔스하고 유로파 치르느라고 이제 8월 중순까지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 두 팀의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는 이제 맨유는 원래 번리랑 하게 돼 있었고 맨시티는 에스턴빌라하고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네 팀이 이번 라운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네 팀 소속 선수들은 아예 그냥 뽑질 말거나 아니면 그냥 벤치로 내려앉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장을 선정을 하면 그 선수가 딴 점수는 무조건 두 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라운드 잘할 것 같은 선수한테 주장 한 장을 챙겨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 선수 주장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 누른 다음에 메이크 캡틴.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이제 매 라운드 선수들의 활약이 점수화가 되는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일단 경기에 나오면 1점 무조건 따는 거고요. 60분 이상 뛰게 되면 2점. 득점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나 골키퍼가 골을 넣으면 6점. 미드필더가 골을 넣으면 5점.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4점. 이게 아무래도 골 넣을 확률이 낮은 선수들이 골을 넣게 되면 점수가 높은 거죠. 그리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 3점 주어지고요. 어시스트의 기준은 마지막 패스 선수고 페널티킥이나 프리킥이 만약에 직접 골이 됐을 경우에는 그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들에게도 어시스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책골이 나왔을 때는 그 자책골이 맞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 슈팅이나 패스를 한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골키퍼하고 수비수에게는 60분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서 4점을 주게 되고요. 미드필더들은 이제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판다이크가 나와서 무실점으로 경기가 끝났고 골까지 넣었다면 최소 10점을 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선수가 또 이제 경기 MVP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또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팀이 그 정말 약해가지고 뭐 졌더라도 세이브를 많이 할수록 점수를 많이 따게 됩니다. 세이브 3개당 이제 1점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뭐 요리스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서 세이브를 뭐 12개를 했다. 그러면은 뭐 4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널티킥을 막을 경우에는 이제 5점. 그리고 이제 키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점을 두 골 할 때마다 1점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2실점 하면 마이너스 1점, 4실점 하면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옐로 카드 한 장당 마이너스 1점, 레드 카드 한 장당 마이너스 3점, 자책골 한 개당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점수로 반영이 돼서 선수별로 다 이렇게 매겨지고요. 그게 이제 내가 선발로 설정을 한 11명의 점수가 모두 토탈 돼가지고 그 주에 대해 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수들 이제 아무 때나 이적은 가능합니다. 근데 매 라운드당 한 명까지는 공짜고요. 근데 그 이상이면 한 명 할 때마다 내가 얻은 점수에 4점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바꾸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즌에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칩이 몇 장 있는데 이제 벤치 부스트는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얻은 점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카드고요. 프리 히트는 이제 이걸 쓰는 라운드에 한해서 몇 명을 이적
그쳐야 하든 점수가 깎이지 않는 거. 그리고 트리플 캡틴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라운드에 주장이 얻은 점수가 3배로 반영되는 그런 칩이고, 그리고 와일드 카드는 이걸 쓰면은 그 라운드 이제 무제한 이적 교체를 점수 삭감 없이 할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만 만들어 두면 또 한 시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또, 저희 리그에 참여하시면 또 우리끼리 서로 이제 그 순위 경쟁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자, 가입하신 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면 매라운드에 이제 판타지 게임 리뷰 영상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막 라운드 우리 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